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 저자 김민정 MJ 킴이고요. 유튜브에서 MJ 킴으로 더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MJ 킴이 좀 더 익숙해졌어요. 현재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 그 좀 약간 전략 1대1 코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코칭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코칭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책에 쿨드콜 클로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코칭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즘 조금 바쁜 시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 스타트업 코칭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저자 강연 때문에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요즘 MZ 세대들 보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노트북 하나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원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고객이나 그런 현장 안에서 깨고 들어가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칭 중에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소양이 되시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아웃풋을 내고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이번 책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책이니까 거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동기부여 시장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개인 역량에 대한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상품을 이제 어떤 프로덕트를 이렇게 유통을 하는 걸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일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게 그 사람이 아무리 제품 좋아도 사실 우리 그 명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만한 태도로 뭔가 파시는 분들은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기분 나빠서 안 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상품을 유통을 하시거나 하는 이 그 주체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데 비해서 너무 상품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은데 또 중간에 낀 세대라든지 막 X세대라든지 하자면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렇게 막 껴야 되나, 아니 뭔가 이렇게 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더 대단하게 하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평범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좀 자존감을 회복시켜가지고 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퍼스널 브랜딩은 일단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왜냐면은 요즘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지만 너무 멋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스타만 딱 보면 그냥 바로 닫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많다 보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이제 밖에 사회의 어떤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이제 짜 맞추다 보면 항상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신감 없이 내가 막 무조건 좋은 상품을 유통하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약간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찐따 같은 이런 느낌을 주거나 좀 부족한 어떤 느낌, 자신감 없는 느낌 이런 것들 줬을 때는 사실 고객들이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굳이 부각시켜서 그걸 잘할 거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네. 이 퍼스널 브랜딩을 당장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삼천 네. 메타버스 뭐 그 네. 버스 어디서 타냐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온라인상에서 또 탈 수 네.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시대에는 사실 그 각자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너무나 많고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온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오프라인에서만 네. 벌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요즘은 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 블로그는 해야 된다 막 네. 그런 업체를 끼고 바이럴 마케팅 끼고 그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 니즈 그러니까 그런 니즈를 알고는 계시지만 그거를 실제 그러니까는 좀 색깔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시장이 거기에 있고 고객이 온라인상에 있으니까 나 또한 퍼스널 브랜딩을 잘 해서 온라인상에 제가 제 책에나 뭐 북해 이런 게 좀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시장에 판을 깔아놔야 그 온라인 시장에 판을 깔아놔야 나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럼 작가님이 말씀한 네. 퍼스널 브랜딩은 네. 온라인에 조금 더 뭔가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오프라인의 기초 공사를 네. 잘 시켜서 온라인 상에 잘 옮겨 놓는 네. 거라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서로의 어떤 네. 협업이 중요한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그 우리가 뭐 카드 같은 거 네. 치면은 뻥카 이런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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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만 너무 이렇게 반짝이는 사람들은 네. 뻥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실제 그 사람이 필드에서 얼마나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인가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말씀하신 그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소양과 경험과 많은 현장 경험들을 이렇게 누적을 시켜서 좀 실력자가 됐을 때는 네. 컨텐츠가 막 무한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없는 데서 막 쥐어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맞아요. 마케팅만 뭐 딥다 하고 네. 결국에 까보니까 별거 없는 이런 네,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현장 경험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화 할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네. 온라인상에 그것들을 옮겨 놓는 작업을 하는 거지. 저는 온라인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그 자체가 네. 뭐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그 오프라인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이라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뭐 10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도 있고 네. 7이나 8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15나 20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작가님이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비록 10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7, 8은 아니고 최소한 10 이상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좀 정의를 하면 될까요? 되게 머리형이신가 봐요. 네. 저는 숫자만 너무 네. 약해져가지고 네, 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많은 분들 도와주면서 네. 대부분은 자기가 10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믿지를 못하는 네네.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내가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누군가 너 되게 잘생긴 것 같아. 네네. 이런 말 하면 괜히 뒷날되면 잘생겨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당신은 네. 이런 부분들을 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시장에 정말 팔릴 수 있는 시장이 반응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고 매력이다 했을 때는 갑자기 거기에 대한 집중이 되면서 이분들이 좀 자신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코칭이나 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강점이나 매력 포인트를 네. 스스로는 인지를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예. 많은 거에 막 눌려 살다가 네. 막 내가 막 드러내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야, 누군가가 그 어떤 자신감을 조금만 불어넣어주면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건 0에서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그 역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인 것 같고, 퍼스널 브랜딩도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도 온라인 많고 네, 하지만 그쵸. 저의 최종의 어떤 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퍼스널 브랜딩 하나 정도는 정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네, 평생 좀 그냥 본인의 브랜드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너스 1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10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내놨는데도 이 사람은 유독 사람들이 이 사람의 서비스나 뭐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왜 사지 않는 걸까요? 고객에 대한 관심이 없겠죠, 그분은. 아, 그 자기 것만 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요즘 보면은 젊은 네. 분들 뭐 이런 마카롱 가게라든지 네. 예쁜 카페라든지 보면 들어가면 주눅이 들 때가 많아요. 네. 내가 여기 손님인데 네.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네. 있고 되게 아, 멋있게 앉아가지고 예쁘고 네. 멋있는 분이 계시긴 한데 네. 이분한테 사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터 드러커가 경영의 아버지 그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게 이제 고객으로부터 답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객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참 저는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아, 돈 받았으니까 네. 그 서비스만 주면 되지. 이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덤에 대한 문화, 정에 대한 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말 한마디예요. 조금만 따뜻하게 아니면 눈빛 하나, 아이컨택 하나가 굉장히 네. 좀 저도 요즘 뭐로 가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객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되게 AI 같아요. 네. 네. 그러고 같으면 AI 그럼 기계 두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네. 왜 사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고객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러면 고객을 섬기는 마음이 조금 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많이 만나요. 너무 그런 오고 가는 이제 과정 가운데 많은 곳에서 아주 네. 아쉬운 점. 그럼 그런 분들은 그게 몰라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기 고집일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집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기준이 있을 때 고집이 생기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지함에서. 아, 잘 몰라서? 네. 이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책으로. 컨텐츠로 네. 교육으로만 뭔가를 배우다 보면 네. 사실 그게 실전에 부딪혔을 때는 절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조금 본인들이 이제 많이 놓치고 가는 게 네. 이론과 실제는 예, 이론과 실전은 너무나 다르다. 그쵸. 예, 그리고 고객도 너무나 변수가 많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너무나 다양한 타입이 있고 남자 여자가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한 고객을 생각하고 그분에 집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냥 뭐 굉장히 계산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인간미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사람인 이유가 뭐고 그 직원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네, 우리가 뭐 손을 잡으면서 터치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마음은 터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고객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드린다면 저는 그 현장에서 조금씩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네. 딱 펼쳤는데 네. 책의 내용의 대부분이 네. 이제 콜드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 퍼스널 브랜딩 책에서 네. 왜 콜드콜을 강조했을까? 맞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제가 이걸로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책을 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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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품은 왜 있을까요? 결국에는 팔려야죠. 이제 예, 예. 고객과 연결하기 그쵸.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8년 정도 이제 이 산업 비즈니스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고팠던 게 고객이었어요. 고객을 맨날 찾아다니는데 고객을 맨날 뭐 샘솟듯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고객이 없으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상품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 그렇게 해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차가운 전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이제 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제안을 하거나 뭐 아니면 본인을 어필을 하거나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무한대인맥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면 사실 그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예, 고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많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장 안에서 그 수많은 고객을 만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만들어진 그 브랜드에서 좀 수정해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 또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또 좀 더 추가했을 때 좀 더 네. 사회에 좀 공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수많은 무한대 인맥의 어떤 고객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그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도 결국에 그 마케팅 광고에 많은 돈을 쏟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고객과 연결하기 위함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는 이 사람이 만약에 무한대 인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막강하죠, 그건. 아마 회사에서도 리크루팅 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 이원복 작가님도 만약에 이 채널을 키우고 싶은데 무한대로 본인이 콜드콜 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퀄리티 있는 사람도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그게 브랜드로 있었을 때는 내가 좀 더 시장에서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기, 굉장히 큰 무기. 예, 그렇게 연결을 지금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콜드콜이 뭔지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보면은 콜드콜 그러면은 뭐 TM, 영업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네,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고 텔레마케팅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DB 같은 거 회사에서 주는 걸 받아가지고 주어진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콜드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보통 사원들이나 뭐 직원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콜드콜을 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TM 영업을 한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돈 받은 만큼 해야 되니까. 그 직업 안에서 해야 되는 양만큼 해주시는 거지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저 예전에는 콜드 컨택으로 처음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무식하게 그 길 가다가 가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온 적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콜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그렇잖아요. 좀 그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잡상인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콜드 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 사업 제안을 드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상품 유통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잡고 가는 거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제안을 하지만 뭔가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ROI, 예, 그냥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돌아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결과물들이 굉장히 좋죠. 콜드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이제 거래 대상들을 찾을 때는 대부분은 뭐 두서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막무가내 참 더운 여름에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콜드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고 인맥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콜드콜 할 때 막 무작위로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무작위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화장품 제품 같은 걸 유통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신발 가게 이런 데보다는 에스테틱 이런 데도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본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좀 줄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공복 우리 작가님이 뭐 에스테틱 이런 데 전화하는 것보다는 뭐 책과 관련된 그쵸, 작가들 그쵸. 전화하는 게 낫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솔트를 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뭐 내 이런 데라든지 이런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뭐 데이터가 너무나 많고 뭐 본인의 어떤 개인 블로그 인스타를 하신 분들 굉장히 정보 개인정보를 많이
오픈을 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쪽에 있는 이런 샵이나 아니면 이쪽 거래처는 나랑 네. 좀 컨셉이 맞겠다, 아니 방향성이 네.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은 모르지만 저 혼자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예, 그분은 제가 그 마음 둔 줄 모르겠지만 네. 짝사랑을 하듯이 그냥 찝는 거죠. 내가 저기를 가서 거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어떤 지금 어떤 그 업무를 하시는지 혹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네. 그런 카테고리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DB를 확보를 한 다음에 네. 그 뭐 전화번호가 있겠죠? 네. 전화를 해서 이제 콜드콜 작업을 하는 건데 네. 그럼 이게 뭐 어쨌거나 승률이 높아야지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콜드콜 잘하는 방법 뭐 있나요? 너무 많은 걸 돈인데 네. 한 가지 정도만 네. 네. 얘기해볼까요? 네. 네. 많이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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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콜드콜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라는 건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드콜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나에 그쵸. 대해서. 그리고 사실 콜드콜이 이런 영업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AI가 돌리는 전화랑 이제 영업장에 있으신 분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런 그쵸, 거죠.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몰찬 거절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보세요? 다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그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 콜드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당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해도 사람이 그런 거절을 받으면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절의 근육을 키워야 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싸움의 기술인가? 그 영화. 보셨는지 영화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예. 사실 아 그렇구나 예.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왕따 같은 친구가 있는데 네. 계속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어디를 맞을지를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디를 때릴 걸 아니까 피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콜드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절이 당연히 오는데 양을 많이 늘이다 보면은 네. 아 이제 상대방이 어떤 거절을 하겠다는 어떤 기준이 서요. 그러면은 내가 멘트가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상대방이 어? 이 사람 뭐지? 내가 이런 매몰찬 거절에는 참 말 잘하네. 설득을 잘하네. 이러면서 전화가 좀 더 길어지게 돼요. 그러면 약속을 좀 더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네네. 근데 그거를 한두 번 뭐 아니면 양을 좀 몇 번만 해가지고 내가 네. 좀 콜드콜을 잘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솔직히 너무 지름길로 가는 거고 저도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열 콜을 하면 네. 그냥 무작정 끊는 전화 말고는 거의 90%는 제가 다 승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은 내 인프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네, 그만큼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처음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래서 콜드콜을 저도 많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희 커뮤니티 멤버라든지 네. 저희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꼭 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콜드콜을 잘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1000개의 명단을 작성해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갈리죠. 1000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네. 1000개도 안 해보고 네. 왜 잘할 생각을 하냐고. 보통 그렇죠. 네, 보통, 그러잖아요. 네. 무식하게 무슨 1000개를 쓰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1000개를 작성하면서 내가 정말 콜드콜을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굳이 1000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정말 이겨내고 작성을 하신 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네.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내 인맥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거절을 처음에는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그게 100콜, 200콜 되다 보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콜드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럼 하루에 몇 콜까지 해보셨어요? 가장 많이 했을 때? 한 200개. 200개? 네, 200개 와. 정도는 돌려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는 네, 콜드콜이 저한테는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무료로 돈 받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막 200개, 300개 돌려받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너무 거절당할 때요? 네,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어떤 사람은 막 10원짜리 요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제 비즈니스를 연결 짓는 그 콜드콜 했을 때 아마 그런 거절에 대한 그 심리가 안 생겼을 텐데 한 2주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잘하게 됐어요. 네. 야, 그 200콜이면 손가락이 아파서 못 누를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근데 안 받는 전화가. 아, 그래도 번호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귀가 아파요. 아, 그쵸, 그쵸, 손가락보다는 그쵸. 귀가 웅거리고 약간 그런. 아, 저는 무조건 많이 해보면 된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못 하는데. 네, 그럼요. 네, 하면은 뭐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뭐. 네. 예나 지금이나 뭐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죠. 예, 뭐 무슨 뭐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한 것밖에 네, 없어요. 저는. 그쵸. 네. 그 이제 책에서 네. 무한대의 인맥이 생존의 무기가 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인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약간 교집합일 네.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그 고객이 몇 명이 안 되면 참 사람이 모양새가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달려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객도 참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고객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건 네. 이게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무한하다는 건 사실 내 브랜드를 조금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객이 몇 명 없고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네. 참 고객의 말에 막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가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나를 괴롭히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은 과감히 또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내 제품에 호응을 하는 아니면 나의 브랜드에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맥이 많으면 네.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큰 자산이죠. 그게 무기죠, 무기. 그러다 보면 솔직히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감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뭐 하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날 때도 있는 거고 몇 번의 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고객이 있다면 네.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고객이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무기고 무한대 인맥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네. 이 무한대 인맥에서 이제 핵심은 뭐 수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발굴하는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고객을 발굴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본인의 어떤 브랜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고객을 바라는 보지만 네. 나라는 브랜드가 좀 완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네. 네, 그런 컴플렉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자신이 없고 아무리 내가 막 어떤 사람은 되게 막 잘생겼어요. 되게 예뻐요. 그런데 자신감이 좀 결여돼 네. 있다거나 남 눈치를 많이 본다거나 그리고 남이 하자는데도 따라가 줏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매력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한 B급이라도 네.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잖아요. 네, 예.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질문이 뭐였죠? 제가 약간 이제 무한대 인맥이라는 건 포인트는 발굴하는 그렇죠. 건 같은데 예, 예. 발굴하는 특별한 노하우 네, 그렇죠. 같은 그 발굴함에 있어서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좀 잘 찾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팬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팬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매력 포인트를 찾다 보면 사실은 좀 더 좋은 고객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기준이 모호할 때는 고객을 자꾸 따라가고 내 기준을 없을 때는 너무나 많은 큰 리스크가 있고 또 고객의 상처를 받고 이러는데 내가 고객을 동시에 이제 관리를 하고 고객을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거를 동시에 작업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뭐 채널에 그렇게 팬들이 많지는 저는 찐팬이거든요. 네. 어떤 수를 써서 막 네네. 구독자를 이런 게 없는데 네.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팬심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본인을 집중을 해서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색깔과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에게 고객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나에게 고객인데 사실은 뭐 요즘 많은 책들을 요즘 스노우볼 팬더밍이었나? 하여튼 네.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작가님하고도 연결이 또 인스타를 연결이 됐어요. 네. 저 딴에는 굉장히 재밌게 읽은 네, 책이었는데 네, 네. 요즘은 그 김희경 강사님도 얘기를 하는 게 커뮤니티에 네, 그렇죠. 대한 운영을 네, 굉장히 네. 중요시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를 고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고객을 넘어서 나의 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퍼스널 브랜딩이 그냥 나를 반짝이는 도구로 이렇게 어떤 그런 도구로서가 아닌 팬심을 만들기 위한 나의 어떤 팬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나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팬들하고 잘 놀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요즘 또 보니까 그 신사임당 그 우리 그 주언규 네. 맞죠. 네. 아드님 인스타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네. 좀 더 다가오려고 하시는 게 보여서 그전에는 인터뷰식으로 네. 하시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지금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왜 할까? 그리고 우리 뭐 그 김창욱 교수님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그 폭풀인가? 네, 그 네. 사장님이랑 네.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막 뭘 봐야 할 땐 재밌더라고요, 이게. 네. 그리고 막 같이 말씀 잘 하시니까. 예, 예, 같이 포프리 가는 거 같이 예, 그 예. 투어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아, 요즘은 그 트렌드가 그러니까 결과물을 상품을 딱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도 함께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클로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절 믿고 하십시오. 네. 이러지 않나요? 근데 책에서 네. 이제 나를 믿지 말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럼요. 네. 네. 왜 그렇죠? 네. 뻔하잖아요. 날 믿어달라는 얘기가. 뻔하긴 하죠. 예,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예상을 당연히 네. 보통 이제 내가 세일즈맨이에요. 네. 그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 종이컵을 팔아야 네. 돼요. 네. 그럼 고객을 앉는 순간 제가 나한테 저거를 팔려고 할 거야. 네. 그리고 저 제품이 좋다고 할 거야. 네. 예상을 당연히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그 노트북을 파는 세일즈맨이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삼성 노트북은 최고입니다. 네. 이게 기능이 네. 좋습니다. 이런 그쵸. 얘기 그러니까 하겠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엄마를 모시고 경주에 갔다가 급하게 이제 삼성 뭘 사러 들어갔는데 네. 그 직원분이 삼성이 다 좋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근데 거기에 신뢰가 딱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은 최고죠 이랬으면은 네. 그렇겠죠. 속으로 네. 생각했겠지만 그렇진 않다. 어떤 부분은 이렇고 장단점을 딱 얘기해 주시는데 신뢰가 네.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고객들을 네. 만나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최고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네. 저를 선택해달라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 고객들이 제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는 네. 영혼 없는 피드백 있잖아요. 그러면서 따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 전략을 바꿨어요. 뭐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제품이 네. 최고는 아니다. 뭐 제가 뭐라고 뭐 제가 최고겠어요. 최고인 사람 많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예상하는 어떤 그런 말을 벗어난 어떤 네.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약간 쳐다봐요 일단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요런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애기들도 보면은 조그만 애기들도 막 뭐 뻔한 것보다는 막 약간 조금 재밌는 거 특이한 거 이런 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어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도 똑같고. 그래서 뻔한 말 이런 것들은 네. 너무나 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예상을 벗어나는 말. 네. 그리고 사실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저 세일즈맨이 나한테 웃돈을 먼저 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들죠. 그 설명의 과정 안에서 뭔가 내가 신뢰가 딱 신뢰 느낌이 딱 왔을 때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앞에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하고 네. 어차피 본인은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한 본론부터 먼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좀 그래도 영업 어느 정도 되고 먹고 살만해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어려운데 이 클로징에서 아, 저 믿지 마시고요 이러기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런 클로징을 언제 했냐면 네. 제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콜드콜을 가장 많이 했었고 네네. 최악의 상황에서 멋진 클로징 멘트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콜드콜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뭐 본인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좀 넉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하다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왜 해 이러는데 본인이 지금 당장에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럼 와 막 천 개의 명단 작성하시고요. 네. 전화를 돌리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클로징 할지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목마름, 갈증, 나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이제 고객에게 무엇을 잃을지 상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이제 뭐 잃을 거 생각하면 더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이용하시나요? 보통은 처음에는 혜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혜택? 네, 이거를 선택했을 때, 네, 그리고 저를 선택했을 때, 네. 뭐 저의 커뮤니티 선택했을 때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너무 뻔한 거지, 너무 뻔한 거지.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저는 눈빛을 보면은 느껴요. 아,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말하다가 안 하거든요. 지금 안 듣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 안 들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네. 시간이 아깝잖아요. 겉도는 대화를 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좀 진중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네. 그런 것들도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고객들의 반응들이 좀 쌓이면서 제 네.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안 들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들을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그 이렇게 경영서적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네, 네. 결국에 최종은 직감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데이터 없이 그냥 무식하게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수많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몸으로 익혀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화된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콜드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네. 내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니까 네네. 이제 단어, 언어 선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네.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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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꽃이라고 네. 뭐 부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콜드콜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뭐 TM 하는 분들 전화를 많이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호갱이가 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네. 영혼 없이 그냥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게 리스펙이라기보다는 나를 어떤 돈으로 보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지 네. 않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했을 때 왜 네.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지를 굉장히 설명을 세세하게 해요.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운영하는 업체 블로그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좀 공부를 하고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거랑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은 이거는 연애랑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길 가진 여자한테 너가 여자니까 전화해봤어. 이런 거랑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너 이런 게 정말 매력이 있고 네. 나 정말 여기에 너한테 정말 네. 빠졌어.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그냥 아무나 찔러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고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나 찔러보는 느낌을 했을 때는 좀 그러긴 하겠지만 그 멘트나 이런 그 클로징이 어떤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타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 또 의미를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본인은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아니라 네. 나는 본인과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그 언어 선택을 하실 때 네. 아마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콜드콜 하셨으니까 네. 아 이게 돈이 된다 이런 언어를 쓰면 돈이 된다 아니면 아 이런 언어 썼더니 사람 반응도 없고 좀 뭐 시작 닿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어느 차이가 있나요, 좀? 네. 보통 이제 네. 콜드콜은 대화가 길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콜드콜 미팅 말고 콜드콜 말고 이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보통은 제가 책에서 돈 되는 언어와 네. 돈 되지 않는 언어, 돈이 안 되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돈이 안 되는 언어는 보통 그래요. 신세 한탄이라든지 네. 뭐 남의 뒷담화라든지 뭐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삼천포로 네.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막 그런 얘기 말고 돈 되는 언어는 결국에 서로를 성장시키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네. 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좀 비즈니스 센스가 넘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고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객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화가 좀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그쵸. 참 시간 대비 투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물은 없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하고 나서 찜찜해요. 그런 얘기 하고 나면. 그쵸. 무슨 얘기를 했지? 네. 네. 그리고 본론은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언어를 좀 이렇게 보통 저도 고수들을 만나보면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톡도 달라요. 톡도 길지 않아요. 장문으로 쓰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필요한 언어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돈 되는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에 이제 한 부분을 할애하셔가지고 네. 이제 부캐를 강조하셨는데 네. 이 퍼스널 브랜딩인데 부캐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캐는 네. 돈이죠.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네. 길게 썼죠.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결국에는 네. 부캐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 네. 부캐는 그 앞에 가로 열고 온라인 가로 잡고 부캐입니다. 아, 온라인 부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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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캐는 또 네. 부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부캐 아니고 부캐리터. 네, 부캐리터 모르실 네.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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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에 네. 수많은 이건복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채널을 누군가는 또 보고 있을 네, 거고 네, 그 네. 영상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네. 직접 만나 뵌 게 아니라 네. 채널을 통해서 네. 이분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 요청 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네. 온라인에 대한 그 캐릭터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컨텐츠가 쌓여 있으면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유튜브 그 영상이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700개 안에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자의 그 MJ킴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새벽에 영상을 네. 봤어요.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캐릭터가 사실은 이제 이 퍼스널 브랜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온라인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자기는 못한다. 나는 그런 거를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음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유튜브 이렇게 부캐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막 전략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허접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가 양이 되고 내가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연결이 되네. 이러면서 자꾸 제가 좀 조금 더 영상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과 시작을 하면 일단은 다르죠.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레버리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캐릭터가 이제 온라인상의 컨텐츠가 뭐 저는 뭐 틱톡도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조회수가 높은 거는 막 580만 이런 몇 개 엄청 높은 조회수가 네. 있고 인기가 많고 한데 네. 그런 것들도 통해서 연락이 와요. 네,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좀 이제 틱톡이랑 유튜브는 또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르죠. 틱톡은 되게 부산 여자로 제가 활동하거든요. 아, 진짜? 네. 되게 웃긴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여자로 네. 연결했는데 유튜브 밑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딱 넘어왔는데 이 사람 여기 아니네. 유튜브는 또 되게 진지한데 너무 이렇게 틱톡이 재밌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전 캐릭터 완전 다르구나. 캐릭터가. 그러면서 재밌네. 그러면서 약간 팬덤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 놓고 인스타는 좀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 잡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어. 네. 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영상 하나 하나가 네. 다 어떻게 콜드콜이네요. 그렇죠. 예, 어 예. 그렇죠. 맞아. 온라인 예. 콜드. 예, 그러니까 온라인 예. 콜드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년 안에 매출 3배 올랐어요. 연결이 되면서 고객들이 너무 많이 연결돼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으나 네, 네. 하다 보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 이게 이렇게도 수익을 높일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하라고 네. 일단 해보라고 해서 지금 실제 제가 코칭 하시는 분도 네.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네. 나 그건 못한다 이랬다가 못한다. 지금은 연결이 많이 되셔가지고 수익화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뭐 아 진짜 뭐 저도 뭐 이런 건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못한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럼 이 부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네. 네. 그냥 시켜요. 그냥 시킨다 뭘 시킨다는 거죠? 무조건 숙제로. 네, 숙제로 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네. 새벽 독서를 진행하고 있어요. 새벽 네. 독서 경영 코칭. 네. 그게 몇 시에 하냐면 새벽에 5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거기는 독서 모임이라고 이제 새벽 독서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독서 모임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책의 독서 경영 경제 서적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네. 몇 페이지만 올리거든요. 몇 페이지만 올리고 그 인사이트를 지금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것, 네. 놓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이슈로, 그걸 하나의 이슈로 삼아서 네. 지금의 나의 사업과 지금의 내 그 현재 어떤 일과 연관을 지어서 그 인사이트를 한 시간 동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신 분도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사람 다루는 게 되게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이제 기본. 예, 기본이 이제 일단 처음에 그 인사이트를 무조건 네.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유튜브로 올려야 돼요. 유튜브로? 네. 야. 그게 숙제예요. 쉽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글로 옮기고 유튜브로 하니까 처음에는 네. 되게 나 못한다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예. 유튜브는 쉬워요. 그냥 11번가 아이디 만들듯이 만드셔가지고 그쵸, 예. 올리면 되죠. 올리면 돼요. 네. 그게 쉽냐 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네, 그냥 핸드폰에서 네. 말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하는데 지금은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저희는 이게 새벽 독서 끝나잖아요. 그럼 한 30분 내로 유튜브가 쫙 올라와요.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 억지로 시키다 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도 사실은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피치 연습이 엄청 되잖아요. 엄청 되죠. 예, 네. 그렇죠. 처음에 저 처음에 영상 진짜 얼굴이 가끔거리고 제 옛날 거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분들도 이게 말빨이 좋아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콜드콜도 잘하는 계기가 되고 고객과 만났을 때도 뭔가 잘하는 계기가 되고 하면서 부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1타 3피 4피 다 잡을 수 네. 있는 예,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가 네.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왜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가 이제 커뮤니티 리더가 되는 걸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저는 세스 고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예, 그래서 그 보면 부족장 돼야 한다. 트라이브. 네, 트라이브스 네, 되게 네. 막 너덜너덜할 책들까지 많이 예, 읽는 책이고 웬만한 예. 책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세스 고딘 책은.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사람을 모으는 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또 제가 유튜브상에 1헥타르 예, 그분도 보면 일단 모아라 일단 모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거의 그냥 힌트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책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퍼스널 브랜딩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우리 지금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그분들이 결국에는 만드는 게 커뮤니티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왜 이런 걸 하고 왜 짹짹이를 하고 왜 하실까 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예, 그리고 맞아. 본인의 커뮤니티를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쵸? 모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모이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쵸.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그 돈들이 오갈 수 있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의 목표는 내가 커뮤니티 리더가 되는 걸로 가야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가끔씩 하다 보면은 왜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부캐를 만드는 것도 맨날 하다 보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최종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면 좀 길을 잃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는 이제 커뮤니티 리더고 네. 그 커뮤니티 리더가 된 다음에 최종 목표는 세계 평화라고. 그렇죠. 세계 평화. 자, 네. 좀 사실 뜬금없긴 해서 사실 좀 네. 어떻게 세계 평화 나왔는지.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원하는 이 피드백이 뜬금없다. 이게 제가 원하는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책의 리뷰를 써주신 서평해 주신 분들 전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피식 웃었다고. 네. 네. 세계 평화라고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퍼스널 네. 브랜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해요. 사실은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게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소가리를 하시는 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참 높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자기애가 부족하고 네. 본인을 찾지 못하는 거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본인만 그러면 되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는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을 또 학대 아닌 학대를 할 수 왜냐면 엄마가 불행하면 아이들한테 가는 말도 날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뭐 애기 엄마들도 코칭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니까 가정이 평화로우시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수신제가 지금 괜찮아요. 그럼 네네네네 맞아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네.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부가적으로 생기는 혜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통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아니면 직장 내에서도 아니면 뭐 내가 리CEO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도 뭔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래알 하나에 온 우주 진리가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퍼스널 네. 브랜딩을 함으로써 어떤 작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게 나비 효과처럼 저는 그 세계 평화를 그렇죠. 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퍼스널 브랜딩 시장에 뛰어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또 이제 선한 영향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 당연하죠. 보면은 세계 평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비전만은 크게 가지고 네. 네, 굴드콜을 하고 클로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 우리 작가님 네. 이건복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네, 왜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제 채널에서도 제 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누군가가 이렇게 사실 진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사실은 이제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갑자기 또 그 충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고 네. 많은 채널들을 보지만 네. 이렇게 너무 상업적인 데가 많은 것 같고 네. 하다 보면 제가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되게 그치. 많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 느낌상 네. 네,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 뭐 물론 그걸 가지고 본인 생각이고 수익화를 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도 뭔가를 제공을 하고 공급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네. 지금 이것도 다 자비로 빌려가지고 네.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오늘의 제 얘기를 듣고 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 채널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무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채널을 그냥 무턱대고 막 구독을 누르고 막 흥미 있는 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지를 좀 알아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죠. 도와주는 것도 이 사회가 아까 말씀 우리가 언급했던 세계평화 안에는 네. 동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니, 미약하지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우리 또 저도 지금 이런 좋은 의도로 하시니까 저희 팀 안에서도 지금 책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